반갑습니다. 여러분은 실험실에서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 알고 있나요? 오늘 한번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시다. 고고고! 실험안전용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. 실험 전 과학실 비상 대피 안내도를 알아봅시다. 와, 실험 시작이다. 안 돼. 잠깐. 실험을 안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실험 방법과 규칙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해.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활동 방법에 맞게 실험에 참여해 볼까요? 우리 여기 재밌는 거 많이 있다. 구경 가자. 이리 와. 와. 삐. 안 돼. 잠깐. 과학실 안에는 위험한 물건도 많이 있어요. 뛰거나 장난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.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해 볼까요? 와, 저기 보면 시험 되게 잘 된다. 나 가서 구경하고 올게. 네. 안 돼. 잠깐. 불을 사용하는 실험 중에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. 불을 사용하다가 큰 화재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. 오, 이거 맛있어 보이는 색이네. 먹어봐야지. 안 돼. 잠깐. 과학 실험 중에는 위험한 약품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. 함부로 마시거나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. 죄송해요. 맛있어 보여서. 얘들아, 내가 졸업할게. 안 돼. 잠깐.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. 손에 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다 닦은 후에 그 다음에 전기기구를 만지는 게 안전해요. 알겠어요. 뭐지? 왜 이렇게 뿌옇지? 잠깐! 기체 발생 실험 중에는 창문을 수시로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해요. 와, 실험 끝났다!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! 안 돼! 잠깐! 실험이 다 끝났다고 그냥 가면 안 돼요.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그 다음 실험 때 빠르게, 더 좋게, 재밌게 실험을 시작할 수 있겠죠? 얘들아, 이거 다 쓴 거지? 나 그럼 이거 싱크대에 버리고 올게. 안 돼. 잠깐. 과학 실험 다 하고 나서 남은 시약품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. 위험한 약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 지금 과학실에 있는 펜시약통에 모아서 안전하게 버려주세요. 불을 사용하는 실험 중에는 자리를 꼭 지켜야 해요. 화재가... 오, 야, 저기 무듭니다.